후반전 이어드립니다. 리오넬 메시 흘러나왔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슈팅! 골! 후반 초반에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 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이제 한 점 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좋은 결정력이었어요. 일단 후반에 한 골을 얼마나 빨리 넣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치고 나갑니다. 역습입니다. 뒷공간으로. 좋은 찬스. 반다이크 패스 인터셉트. 자, 크로스. 이게 빗나가네요. 파비뉴 강하게 부딪힙니다. 퀸시 프로메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루카쿠 골 들어갑니다. 두 점 차로 벌어집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점 앞서 나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슛!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한 골 차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케인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스벤 벤더.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피케. 카일 워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상대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선언됩니다. 자, 메시. 과연? 밀링코비치 사비치. 비에이라. 열렸어요. 케인 오른쪽으로.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움티티. 호날두. 사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연결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로드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다비드 알라바. 스루 패스. 슈팅! 골!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멋지게 승리를 거둡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한 것이 컸습니다.